한국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두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한 곳은 북부에 있고 한 곳은 동부에 있는데 동부에 있는 지역 이름이 에까마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에까마이 전철역이 있는 지역인데 대부분의 파타야나 코사멧 이런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동부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곳은 에까마이 전철역인데요. 에까마이 전철역에서 에까마이 동부 버스 터미널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반대쪽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 출근 시간이라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퀵 서비스처럼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도 볼 수 있네요. 간간이 길거리 노점상도 보입니다. 이른 아침에 준비하고 있는 상인들도 보이고 이곳이 에까마이 동부 버스터미널입니다. 이른 아침에 출발하는 차량도 보이고요. 이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이곳 경비원의 안내를 따라 코사멧으로 가는 버스 티켓을 사러 이동 중입니다. 이곳은 에까마이 동부 버스터미널 대합실이네요. 아침이라 그렇게 번잡하진 않네요. 코사멧으로 가는 버스 티켓을 사기 위해서는 이 창구로 와야 됩니다. 아래 보이시죠? 코사멧이라고. 네, 방콕에서 코사멧으로 가는 차편과 배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보트 2웨이즈 120바트 왕복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편도 60바트라는 이야기일 거고요. 그래서 토탈 버스와 보트 해서 286바트라고 합니다. 1인당 저희 가족이 총 5명인데요. 286 해서 5명을 곱하니까 1430바트가 나오네요. 하지만 원래 저희가 코사멧 호텔 예약을 할 때 호텔까지 가는 배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셔틀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배편을. 그 배편을 운영하기 때문에 보트 표를 살 필요 없었는데 엄격결에 사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표는 하얀 쪽이 버스표입니다. 버스표 아래쪽에 가격 830바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명의 표 해서 830 나누기 5 하니까 1인당 표가 버스표가 166바트네요. 빨간 표가 배편인데 non refundable 이라고 되어 있죠. 환불도 안 된답니다.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가는 거 또 하나는 돌아오는 표였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희 같은 경우에 830바트만 주면 되는 것이었는데 저희가 엉겹결에 뭐가 뭔지 잘 몰라서 배편도 함께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도 60, 60에서 120바트, 120바트 곱하기 5명 하면 이거 돈이 얼마인가요? 120바트 곱하기 5는 600바트. 손해가 엄청나네요. 네, 여기는 대합실의 모습인데요. 앞쪽에 7번 옆에 파타야라고 되어 있죠. 파타야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저기서 표를 꺼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각 목적지마다 표 끊는 장소가 따로 있네요. 버스 탑승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고차도 운행을 하는 노선도 있고 대형 버스가 운영하는 노선도 있네요. 주변에 매점도 있고 간간이 배낭여행객들도 보입니다. 짐을 맡길 수 있는 락카도 있네요. 방콕에서 코사멧으로 가는 시외버스는 4시 정각에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9시 버스를 타고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정작 9시에 출발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는 느낌이 듭니다. 9시 한 10분경에 출발을 하게 됐죠. 방콕에서 출발해서 코사멧으로 가기까지는 약 한 버스로 4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버스를 타니까 물도 각각 한 병씩 이렇게 나눠주네요. 그런대로 뭐 나쁘지도 않죠? 저희가 이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 상태가 어떨지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인이 우리나라 우등 같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우등에 준하는 버스인 것 같습니다. 버스 내에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아래층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렇게 깨끗하진 않아서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자, 이제 고3에서로 출발해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3에서로 가는 배편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